네, 11월 솔직발칙한 특별한 로맨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함께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안방 1열에서 또 열심히 또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연애 빠진 로맨스는 연애는 싫지만 외로운 건 더 싫은 자연과 일도 사랑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우리 이름, 이유, 마음 다 숨기고 시작한 이들의 특별한 연애, 로맨스를 그린 영화입니다. 충무로가 정말 주목하고 있는 대세 중에 대세 배우들이죠. 전종서 씨와 손석구 씨가 함께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연애 빠진 로맨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에서는 오늘 전종서 씨와 그리고 손석구 씨와 함께하는 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데이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데이트를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연애 빠진 로맨스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는 V무비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 생중계 특집으로 특별한 이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애 빠진 로맨스 티켓 1 플러스 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댓글창에 보면 맨 위에 공지 떠 있거든요. 클릭 누르시면 자세한 방법 아실 수 있으니까요.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보면 너무 좋은 예 특별한 로맨스 연애 빠진 로맨스 1 플러스 1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기다리셨습니다. 이 두 분의 지금 눈빛을 보니까 너무 설레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의 첫 데이트. 올겨울 우리를 설레게 만들 특별한 로맨스의 주인공분들 모셔볼까요? 연애 빠진 로맨스의 배우 전종서 씨와 손석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아니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손석구 씨가 계속 이게 바운스 바운스 하셨죠? 떨리는 마음 표현하신 건가요? 아... 그런 그게 아니고 이게 제 옷이 스웨이드인데 네. 꼭 이게 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좀 이렇게 배를 네 누르고. 솔직한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인사를 드리고 정말 오늘 첫 데이트 첫 인상 어떻습니까? 전종서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종서입니다. 저는 연애 빠진 로맨스에서 자영 역을 맡았고요. 네 저는 그 박우리 역을 맡은 손석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이게 호흡이죠. 첫 인사를 릴레이로 해주셨어요.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분. 그나저나 말이죠. 종서 씨. 연애 빠진 로맨스 11월 24일이죠. 곧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제목, 제가 사실 연애 빠진 로맨스가 왜 이렇게 끌리나 했더니 노래 제목에 빠져 빠져 모두 이 노래, 명곡이 이 노래 알면 나이 좀 나이가 나오네요 바로. 종서 씨 알아요 이 노래? 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웃었어요? 손석구 씨는 바로 아시고. 아 그럼요 전설의 명곡. 아 불후의 명곡입니다. 네. 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끌리는 연애 빠진 로맨스 어떤 영화인지 종서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영화는요. 일도 사랑도 마음대로 안 되는 시기에 놓인 남녀가 데이팅 어플로 만나서 이제 연애는 아닌 어떠한 애매한 연애 같은 연애 아닌 뭐 그런 선상에 놓여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담긴 영화입니다. 연애 아닌 연애 같은 티키타카가 있는 아주 특별한 로맨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나저나 손석구 씨는 지금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데 무비 토크는 처음입니다. 네.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네. 아, 네, 전 처음입니다. 우리 버닝 때도 만났고 예. 네. 지금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뭐 임하는 각오도 좋고요. 임하는 각오는 저는 뭐 한 시간이 진짜 좀 많이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굴을 보니까 되게 얼굴만 봐도 네. 지금 재밌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재밌다. 네. 요즘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댓글 좀 볼게요 분위기. 지진님이 예? 댓글이 나오는군요.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진님이 손석구 내 아기 군만두 라고 아기 군만두. 아기 군만두? 네. 애치. 지금 아기 군만두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토기. 아, 네. 예.
어떠십니까? 적응이 아직 조금 덜 됐는데 저는 또 이제 학습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응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원샷 잡힐 때 정말 빨려든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기 군만두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아, 처음 예. 들어보는 얘긴데. 오, 희한하네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사랑해 나의 아기 군만두. 지금 갑자기 이거 군만두가 예. 이것 때문에 그런가? 옷이 군만두색이라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 만두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예쁘게 빚은 느낌? 에. 예,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예. 자, 그리고 전종서 씨는 어떻게 하네요? 아이디가 전종수님이에요. 전종서 화이팅. 이름이 찰떡이네요. 종수님이 종서 씨를 예, 화이팅이라고 해주고 계시고 종서 누나 보고 싶었어요. 진짜 연기 천재 사랑이요 보라돌이님이. 또 지금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전종서는 사랑입니다. 눈빛 해주셨고요. 아, 지금 계속해서 손석구 씨는 군만두만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댓글이 좀 바뀌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무비투크라이브 시작하기 전에요. 2021년 연포자 커플 자연과 우리의 통통 튀는 매력을 담은 영상 준비했거든요. 연애 빠진 로맨스 캐릭터 프로필 영상 만나보시죠. 네, 캐릭터 프로필 영상 함께 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캐릭터 프로필 영상만 봤는데 이 두 캐릭터에 이미 좀 빠지지 않았나요? 지금부터 한번 완벽히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 우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처음 뵙겠습니다. 프로필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토크 라이브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는 또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연애 빠진 로맨스로. 그래서 첫 만남인 만큼 관객분들에게 자연과 우리를 정식으로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앞에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이렇게 풀어놔 주시고 제가 프로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분야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걸 이제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연과 우리를 이제 소개하기 앞서서 본캐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만나볼게요. 먼저 종서 씨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고요. 네. 마음 많은 연애 은퇴를 한 자영이에요. 그렇죠? 프로필 사진부터 정말 솔직발칙한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자영인데 버닝 콜에 이어서 첫 로맨스 장르인 연애 빠진 로맨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변신을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새로운 면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종서 씨. 뭔가 발랄하고 애교 있고 좀 귀여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우리 전종서 씨의 깨발랄한 모습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손석구 씨는 일도 연애도 서툰 우리로 돌아왔어요. 이번에. 네. 멜로가 체질과는 또 다른 매력의 이제 로맨스를 보여주실 예정인데 우리 캐릭터만의 차별화된 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캐릭터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그런 캐릭터 중에 가장 좀 얼빠진 허당기 있고 조금 뭐 귀엽고 사랑스러운 게 특화된 장점인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두 분 다 이번에 굉장히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연애 빠진 로맨스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두 캐릭터를 만나보기 위해서 한번 프로필을 채워나가 볼게요. 네. 자, 첫 만남의 나이와 직업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또 국룰 아니겠습니까? 나이와 직업 부착해 주시죠. 자, 찾아서 그 파트에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영이 29세에 직업도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종서 씨, 자영이 29세고요. 직업은 팟캐스트 꿈나무입니다. 팟캐스트를 원하는. 요즘 또 뭐 너튜브 팟캐스트 이렇게 대세 중에 대세인데 자영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 자영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자영이가 할머니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요. 애정이. 그래서 네. 할머니에 대한 어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뭐 이런 거를 할머니들한테 먼저 산 선배로서 할머니를 선택을 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뭔가 팟캐스트를 준비하는 할머니 현자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네, 맞아요. 그런 팟캐스트로 오, 정말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전종서 씨가 팟캐스트를 진행한다면 어떤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요? 자영이 아닌 종서 씨. 저는 뭔가 사람들이 사적인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요즘 굉장히 많죠. 네.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공적인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네, 그 오.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 좀 그 이면을 조금 그런 거 저 제가 팟캐스트를 기획한다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 사생활보다는 내가 네. 그 직업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네, 보여주는지 네, 네. 오, 좋습니다. 그런 걸 좀 만들어보고 싶다. 궁금해져서 손석구 씨는 만약에 팟캐스트 한다면? 저 예전에 팟캐스트 한번 나갔었거든요. 왜? 뭐 영화 얘기하는 팟캐스트였는데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원래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선배님이 그 잘 하시는 거네요. 아유, 전 부족합니다. 또 최근에 연출도 하셨잖아요. 저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영화 얘기하는 거 영화 보고 영화 얘기하는 팟캐스트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만나봅니다. 나이는 33살 33세 직업 잡지사 에디터네요. 네. 자 잡지사 에디터 자 이 그 대위님이 제대하셔서 잡지사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네요 지금. 자, 저는 지금 굉장히 완벽한 케알체가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평소에 석구 씨가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잡지사 에디터. 네. 이거 진심으로 연기하셨겠는데요? 근데 조금 잘 이해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바구리라는 33살의 이 청년이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원래는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만의 글을 쓰고 싶은 게 되게 그 열망이 강한 친구가 이제 잡지사에 들어와서 꼭 회사 다니면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어려움을 겪지만 어쨌든 아마 글을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잡지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에디터분들이 처음에 글 쓰는 게 좋아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글 쓰는 거 외에 우리와 석구 씨의 싱크로 맞는 거 하나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연기했으니까 굉장히 저랑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말투도 닮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 대하는 그 뭐랄까 어리숙함 그런 것도 비슷하고 근데 잘 믿고 네 근데 솔직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거짓말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못 하거든요. 그걸 뭘 또 노력까지 하십니까? 살다 보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선의에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좋은데요. 우리는. 또 TMI로 우리와 손석구 씨의 닮은 점 얘기를 해주셨고 자 지금요 나이랑 직업만 부착을 했는데 지금 저는 너무 소름 끼쳤어요. 29세 팟캐스트 꿈나무 자영 33세 잡지사 에디터 우리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대박 조짐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아요. 그렇죠? 너무 놀랐죠? 예. 자 좋아요 그러면 인적사항 간단하게 전달이 됐고요. 이제부터 취미와 매력 포인트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부터 부착해 주시죠. 자, 과연 자연과 우리의 취미는 무엇일지 부착해 주세요. 뭐지? 네. 자, 자연 여기 취미란에 붙여주시면 돼요. 오, 자 볼게요. 일단 취미 굉장히 남달라요. 우리부터 볼게요. 아, 자영 왔나요? 자영 볼게요. 그러면 설날엔 헌혈, 평양냉면. 설날엔 헌혈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헌혈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제 자영이는 자영이가 매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정말 피가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새해. 딱 이렇게 수혈을 하는 자영의 모습인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보니까 음주 또는 뻘짓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취미가? 저도 뭐 음주는 취미로 알겠어요. 근데 뻘짓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미라고 생각을 안 해도 남들이 네. 봤을 때 왜 네. 저런 짓을 하나? 그런 걸 하나? 뻘짓?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음주랑 붙어 있는데 음주를 하고 네. 혹시 뻘짓을 하게 되는 그런 건가? 그런 상황일 뻘짓 수 있죠. 건가? 예.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공감이 가면서도 또 나와는 다른 뭔가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취미들을 지금 만나보셨는데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많을 것 같아요. 또 나와 다른 모습 연기하다 보니까 네. 석구 씨는 어땠어요? 저요? 예.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요? 네. 아, 뭐가 있지? 이거 되게 생방이라 오래 시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종서 씨 한번 먼저 전 종서 씨부터 가볼까요? 예. 네. 생각할 시간을 조금 벌어볼게요. 예. 종서 씨는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 웃음이 터졌나? 잠시만요. 네. 두 분 다 지금 왜냐면 이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하나를 꺼내라 그러면 이게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예고편이라든지 좀 전에 이제 캐릭터 영상을 봤을 때 두 분이 이렇게 한 잔 할 때 그 석구 씨가 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이렇게 뱉는 그 씬 찍을 때도 굉장히 웃음 터졌을 것 같고 그때 진짜 많이 웃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내가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웃는 게 저는 웃는 연기 잘 못하거든요. 이상하게 사실 저는 눈물 연기도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세요? 하다 보면 근데 눈물 연기보다 웃는 연기가 전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종서랑 찍을 때 그날은 그게 또 저희 촬영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해질 대로 친해진 다음에 찍는 거였는데 뭐 영화에 나오겠지만 뭐 책 보는 거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별거 아닌 거에도 그때는 하여튼 그때뿐만이 아니라 많이 웃었어요. 뭐 이랬어요. 뭐 책 읽는 거 좋아해 이러면 아니 책 읽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근데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얼굴로 안 읽어봤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웃겼던 것 같아. 현실적으로. 왜냐면 점점 촬영하는 회차가 늘수록 정말 친해져서 이제는 얼굴만 봐도 내가 아는 종선대 자영이 되어 있고. 내가 아는 손석구 씨인데 우리가 되어 있고 막 그랬던 순간들이 촬영할 때 진짜 많이 웃었어요. 이번에 그러면 연애 빠진 로맨스를 계기로 손석구 씨는 이제 웃는 연기 자신이 붙었겠어요. 저는 그걸 하려면 좀 종서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얘가 되게 연기할 때 되게 개구지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장면이라도 많이 웃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게 장르가 바뀌어서 만약에 코미디 영화라든지 뭐 로맨틱 코미디를 만약에 찍게 된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전종서 씨랑 함께 해야 되네요. 네, 안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 웃는 연기가 뭐 그때는 잘 됐는데 또 요즘에 다른 촬영장 가도 좀 어렵더라고요. 또 다시 진지한 표정. 안 돼. 아 좋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맞다. 저희 막 달 떠 있는 것만 봐도 웃겨서나. 달 떠 있는 게 웃겼다. 그 정도로 너무 웃겼어. 아니 이 친구가 되게 그 뭐 이렇게 심각한 거 해야 되는데 웃음이 터지면 그때 우리가 약간 그 달을 보면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더페이스. 예. 그런데 그렇게 웃겼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웃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 참으려고 하니까 더 웃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그럴 때 있어요.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웃는 좋아요. 무슨 에피소드를 생각할 시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대단합니다. 자 이제 연애 타입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 연애 타입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착해 주시죠. 네. 자 자연과 우리 연애 타입 부착해 주세요. 자, 우리 자연과 그리고 우리 연애 타입이 뭘지 과연 뭐 연애를 포기한 우리 연포자일 수도 있고요. 연포자. 예. 어떻게 제가 더 잘 알고 있죠? 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자연이 된 것처럼. 예. 자, 볼게요. 연애 타입. 이게 타입이랄 게 없다. 왜? 나는 연포자기 때문에. 연애를 포기한 자. 그리고
우리 그 손석구 씨, 우리는 간쓸게 다 빼주는 스타일. 그렇군요. 자, 종서 씨부터 만나볼게요. 연포자. 사실 요즘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연애를 포기한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대요. 예. 그런 분들이 연애 빠진 로맨스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보면 좋은 이유, 종서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되게 자영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연애에 있어서 뭐 되게 많이 당하고 상처받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안 시작하려고 그러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겪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상처가 크게 있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자영이도 되게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아주 최악일 때의 자영이, 너무 연애도 일도 안 될 때에 그 시기에 놓인 자영이가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상체기가 나다 이제 굳은 살까지 베겨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포자. 하지만 이 작품을 보면 공감을 하면서 다시 연애 세포가 좀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손석구 씨는 지금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간쓸게 다 빼주는 스타일 어떻습니까? 본인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 네, 예. 네. 왜냐면 지금 우리 스타일은 굉장히 네. 정말 다 빼주는. 저랑은 그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겁이 없는 친구죠. 그렇죠. 아니면 아직 상처가 적거나. 맞아요. 아직 몰라. 우리는. 우리는 아직 사랑을 네. 몰라. 네. 자, 마지막으로 매력 포인트와 상태의 메시지 함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매력 포인트 그리고 상태 메시지. 아이고. 네, 자, 붙여드릴게요. 자, 우리 자영을 볼게요. 매력 포인트는 감정과 욕망이 솔직한 돌직구파. 자, 상태 메시지는 종서 씨가 직접 좀 읽어주시겠어요? 연애질 안 하면 돼. 정말 저기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자, 우리도 만나볼게요. 우리는 매력 포인트는 아직도 사랑을 믿는 순정파. 아직 사랑을 모른다고 아까 석구 씨가 얘기하셨죠. 상태 메시지 직접 읽어주시죠. 이게 연애가 아니면 뭐지? 그러니까 지금 또 순진무구하게 예 읽어주셨고요. 이게 조금 약한가 봐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력 포인트와 상태 메시지까지 함께 했는데 지금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자연과 우리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케미 지금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데 자연과 우리의 케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누구 먼저 가시겠어요? 우리? 자연. 궁합. 궁합. 자, 자연과 우리의 케미는? 한마디로 어떤 케미입니까? 이게 또 뭐 현실 로맨스니까 현실 케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걸로 가시겠어요? 취향. 취향. 네. 취향 케미. 네. 아, 취향 저격. 취저. 네. 취저 케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과 우리 프로필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관객 여러분들? 지금 두 분의 프로필 첫 데이트에서 저장하셨나요? 두 분의 프로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마음 대 마음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알수록 빠져든다 속마음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만 빠져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총 3라운드 테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케미 하나하나씩 알아볼 텐데 제가 자리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체크해볼 이 기계 많이 놀라셨죠? 속마음 테스트를 지금부터 진행해볼 텐데요. 로맨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 로마의 휴일 속에 그 진실의 입을 그대로 옮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정확해요. 거짓말 탐지기. 네, 정답.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진실의 입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일단 소리부터 들어보세요.
이 진실이 아 카메라 쪽 보여주면 이 입들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놀라셨죠? 자, 이 진실의 입에 손을 대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진실만을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짓을 한다라고 딱 감지가 되는 순간 진실의 입이 여러분들의 손을 덥석 물 겁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다 완료했거든요.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물렸어요. 놀랄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기계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섭죠? 소리 들리시죠?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자, 여러분들은 진실의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넣어요? 네, 넣어주세요. 질문 드립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자영 우리 캐릭터의 찰떡이었다. 하나, 둘, 셋, 대답해 주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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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정답일까요? 진실일까요? 자, 여러분, 두 분 모두 찰떡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누군가는 거짓입니다. 물린 사람 누구예요? 전기가 올라요? 전기입니다. 안 돼,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약한 전기. 제가 무서워가지고 심박수가 올라갔나 봐요. 무서워서입니까?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건 감지합니다. 진실의 입입니다. 아니 얼마나 이거 물리는지 무서워가지고 긴장했었어요. 지금 말이 길어지는 걸 보니까 종서 씨. 찰떡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인과 싱크로율이 맞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준 거기도 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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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거의 100%는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왜 100%인 것처럼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자영이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의 입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안 물리셨나요? 오, 좋아요. 자신감 있는 표정. 앞에 보고 한번 얘기. 안 물렸어요, 한 번. 네, 네, 네. 전혀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와우. 이제 그럼 맛 좀 보세요. 자, 손 넣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자, 종서 씨가 손을 바꾼 가운데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대 배우의 연기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감탄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두 분 다 예스를 한 가운데 과연 이 얘기는 진실일까요? 정말 감탄했을까요? 아, 잠깐만요. 또 몰렸어요. 감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종서 씨는 말로 나왔어요? 나는 감탄했으니까. 손석구 씨는 진실로 나왔어요. 네, 진실로 나왔어요. 손석구 씨 감탄을 많이 하셨나 봐요? 매일 했죠. 매일까지 하셨어요. 연기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럼요. 지금 특히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자영이가 막 웃는 연기할 때 아 나도 저렇게 웃어야겠다 하면서 맨날 감탄했죠. 지금 눈에도 감탄이 서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종서 씨 감탄한 적이 없군요. 아니 저는 매 회차 감탄을 했었고 또 저희 영화가 다 왔다. 안 했다잖아. 영화가, 진실의 입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니면 감탄을 막 하려고 하다가 금방 아, 사그러들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감탄을 했습니까, 정말? 제가 이게 기계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손이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요. 예예. 예. 좋아요. 제가 손이 차죠. 수족 냉증이 있어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은 한번 잘해봅시다. 오, 손석구 씨는 뭐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상대방 캐릭터 역할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노. No. 두 분 다 노라고 했는데요. 과연 진실일까요? 또 거짓입니다. 나는 우리를 했어도 정말 잘했다라고. 아, 이거 이상한데. 자, 이상한다고. 그런데 기계를 한번 기계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예. 진실만을 제 팔찌입니다. 아, 네. 많이 놀라가지고요. 자, 두 분. 자, 정말
우리 역할을 했더라도 내가 그 잡지사 에디터 역할을 했더라도 잘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건 없던 건데 제가 기계를 지금 약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진실만을 말했다. 하나, 둘, 셋. 예스. Yes. Yes. 자, 과연 정말 진실만을 말했을까? 진실만을 말했네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찌릿찌릿했어요? 네. 지금 물렸어요? 아니, 진실의 손 한 번도 안 물렸잖아요, 저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손. 여러분은 지금 진실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손석구 씨, 줌 원샷 오면 그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한번 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앞쪽을 보시고. 자, 손석구 씨 원샷. 좋아요. 갑니다. 자, 이거 눌러야 돼. 자, 진실의 손. 진실의 손. 아, 오늘 뭐 거의 이 레전드 짜리 탄생을 했고. 자, 우리 전정서 씨 괜찮아요? 네, 네. 많이 놀랐죠? 아니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진실만을 말했다라고 또 이 진실의 입이 또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아, 그 점 저희가 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첫 번째 예 프로필 이후에 저희가 함께 만나봤어요. 진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실을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밸런스 게임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해봤죠.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워밍업부터 해볼게요. 간단하게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 민초, 반민초, 하나, 둘, 셋. 저 뭐, 민초. 뭐 밸런스 게임이 뭔지 몰라요. 둘 중에 그냥 하나만 좋은 거 고르시면 돼요. 네? 둘 중에 좋은 거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그런 거예요. 예예. 예. 자, 갑니다. 민초. 밸런스 게임은 뭐예요? 저렇게 자신 있게 저는 몰라요. 네. 민초, 반민초, 하나, 둘, 셋. 민초. 두 분 통했어요. 이 워밍업이에요. 하와이안 피자, 페페로니 피자. 하와이안 페페로니, 하나, 둘, 셋. 페페로니. 와우. 마지막. 빛이 나는 솔로, 빚이 많은 커플. 솔로 커플, 하나, 둘, 셋. 빛이 나는 솔로. 고민돼요. 저기 커플은 하고 싶은데 빚이 많아. 이 커플은 빚이 많고 솔로는 빛이 나. 고민되십니까? 저는 빚을 안고 가겠습니다. 빚이 많은. 이렇게 마지막에 달라졌어요. 워밍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워밍업이었군요. 워밍업이었어요. 네. 진짜로 갑니다. 첫 번째. 평양냉면, 함흥냉면, 하나, 둘, 셋. 평양냉면. 아, 다르다. 대박. 지금 함흥이라 그랬죠? 작품 속에서는, 연바로에서는 네. 우리 자영이가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네. 칠색팔색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평양냉면 먹기 싫어하는 연기할 때도 너무 많이 먹어서 감독님이 그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 연기인데.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연애 관련 제시어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드립니다. 자만추, 소개팅. 하나, 둘, 셋. 자유로운 만남. 자유로운 만남. 자만추, 소개팅. 하나, 둘, 셋. 자만추. 자유로운 만남 추천. 네, 좋아요.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전 남친 또는 전 여친의 결혼식에 내가 참석. 내 결혼식에 전 남친, 전 여친 초대. 자, 참석이냐 초대냐 선택해주면 돼요. 참석, 초대. 하나, 둘, 셋. 1번. 저기요, 내가 참석하느냐 그들을 초대하느냐. 참석, 초대. 하나, 둘, 셋. 참석. 참석. 송서 씨? 초대, 초대. 초대. 네. 저는 밸런스 게임을 이렇게 긴장감 없이 보통 밸런스 게임은 3초 안에 하는 게임인데. 아, 그런 거예요? 좌담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같이 대답해야 돼요? 동시에. 아, 그래서 저한테 밸런스 왜 이러세요 두 분 정말. 예. 아. 자,
1번. 네. 내가 참석하겠다. 초대하는 것보단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참 나는 내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그 온전히 결혼식을 끝까지 못 버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가서 보는 거는 초대를 받으면 가겠다. 내가 가는 거 나는 숨어서 보고 오면 되니까 그거는 뭐 괜찮죠. 하지만 전종서 씨는 반대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초대하겠다. 내가 가진 못하겠다. 네. 그래요? 네, 저는 못 갈 것 가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초대도 하기 싫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 골라네. 그냥 오라고 하겠다. 네.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러분. 자, 정말 이게 선택하기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질문들이에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죠? 네. 골에서 재밌으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난도를 조금 올려서 체크리스트 일심동체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두 분의 마음이 통했는지 일심동체가 됐는지 간단합니다. 제가 제시어를 드리면 그 제시어를 듣자마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작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 네, 그냥 동작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크 놓으시면 됩니다. 자, 난도가 쉬운 거 하부터 중 상으로 올라갑니다. 하 갑니다. 하트 하나 둘 셋 다르죠 둘이. 자, 같은 하트가 아닙니다. 다른 하트를 해주셨고요. 예, 이 일심동체 두 번째 어플 하나 둘 셋. 오, 가다 맞았어, 맞았어. 그 얼추 맞았어, 얼추 맞았어. 자, 소주 하나, 둘, 셋. 이거 완벽했어요. 서로 지금 앞만 보고 있는데 다음은 매우 어려운 난도입니다. 정가영 감독 하나, 둘, 셋. 좀 다르네요. 한 분은 거울 보는 거? 거울. 예. 거울 자주 봐요. 거울 자주 보시는군. 근데 머리를 좀 귀 뒤로 또 자주 넘기시나 봐요. 아, 쑥스러울 때. 이렇게. 아, 여기는 전 후군요. 네. 예, 하지만 통하진 않았어요, 두 분. 지금까지 어플은 겨우겨우 맞았고요. 소주는 지금 완벽하게 통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겠죠? 네. 이제 조금 뭔가 게임에 좀 뭔가 이렇게 막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종서 씨?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심동체 게임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 여쭤보시는 네. 거죠? 네. 네. 게임에 참석하실 분들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제시어는 본인만 보는 거고요. 자,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 제시어를 보고 두 분이 상대방의 손바닥에 그 글씨를 적어주시면 눈을 감고 있다가 그 글씨가 뭔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성공 가시겠어요? 자, 종서 씨 먼저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손석구 씨 내려놓으시고요. 눈을 감고 손바닥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적어주시죠. 아, 저 손 진실의 손인데요. 자, 진실의 손에 적겠습니다. 자, 이건 느껴야 돼요. 딱 그 글씨를 느껴야 됩니다. 다 안 썼는데도. 다 안 썼는데도 알았어요. 지금 두 글자 썼거든요. 네, 연바로. 정답입니다. 대박. 이게 호흡이지.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만. 역시 진실의 손. 저 손에만 가면 모든 게 읽히는 그런 손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종서 씨가 눈을 감고 자, 우리 손석구 씨가 적어주십니다. 과연 어떤 글자일까요? 마치 서예를 쓰듯이 한 글자, 저 지우는 표시 보세요. 이게 글자가 끝났다고. 지금 두 글자가 채 안 끝났는데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편안하면. 맞아요. 정답. 아, 드디어 전종서 씨도 진실의 손이 됐습니다.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올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이 손입니다. 아, 평양냉면 두 글자밖에 안 썼는데. 아, 두 분 진짜 케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정말 찰떡 케미 저희가 세 가지 라운드를 통해서 느껴봤고요. 이 케미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촬영 현장에서 이분들의 촬영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비토크 최초로 공개하는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연애 빠진 로맨스 티키타카 코멘터리 영상 만나보시죠. 네, 티키타카 코멘터리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냥 보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같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하고 유쾌한 현장의 분위기 함께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게임을 할 때 그 V에 지금 무비 채널 생중계가 조금 원활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뒷부분 못 보신 분들 좀 많이들 아쉬워하시는데 이 시간 이후에 또 아주 재미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두 배로 더 활기차게 진행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점점 지금 후끈후끈해지고 무르익어가는 연애 빠진 로맨스와의 데이트. 지금 데이트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는 연애 실전에 투입될 시간입니다. 자, 로맨스에 푹 빠져있는 우리 금쪽이들 지금 다 모이세요. 특히 내 친구가 지금 너무 고민에 빠져있다. 다 모이라고 하세요.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로맨스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 연바로 금쪽 상담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속의 자영이의 또 꿈이기도 하죠. 팟캐스트 상담소 오늘 그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봤고요. 팟캐스트인 만큼 닉네임을 준비해봤는데 어머 두 분 어쩜 이렇게 패션 센스 있게 붙여주셨어요. 그 우리 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본인 닉네임. 네, 저는 자영블리입니다. 자영블리블리 자영블리. 자, 우리 씨. 저는 허당우리라고 합니다. 아, 허당우리. 전문가 같은 포스가 지금 느껴지면서 저도 오늘 덕분에 MC 경림 예, 요거 하나 붙이고 함께 여여여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쪽이들 다 모여? 지금부터 상담 함께 해봐? 예. 자, 로맨스가 좋자고 즐겁자고 시작했는데 항상 하다 보면 고민에 빠지고 아파서 울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오늘 그 시간 우리 자영블리와 허당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고요. 사전에 저희가 공식 SNS를 통해서 예비 관객 여러분들의 로맨스 사연 고민들 미리 받았거든요. 사연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 상담소가 끝난 다음에 자영블리와 허당우리 그리고 허당우리와 자영블리 중에 누가 더 상담을 잘해줬는지 베스트 캐스터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를 하실 겁니다. 베스트 캐스터로 뽑히신 분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혜택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으면서 두 분 정성어린 고민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 사연 하나씩 나눠주시죠. 자, 저희가 많은 사연들 중에 하나씩 뽑아봤고요. 손석구 씨부터 사연, 우리 허당우리 들어갑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시죠. 과방에서 친구들이랑 조별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동아리 단톡에서 눈여겨보던 남자애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운명에 빠진 느낌. 이거다 싶어서 그 친구가 있는 약속 장소에 무작정 택시 타고 가서 저도 껴달라 하고 계속 말을 걸고 약속도 잡았어요. 그 친구가 술을 좋아해서 주량이 한 병인 저는 매일 세 병씩 먹고 기숙사에 귀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잔디밭도 뒹굴고 되게 재밌었는데 군대를 가버려서 그냥 마음속에 아직도 담아두고 있어요.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막 썸이 시작됐는데 상대가 군대를 입대를 한 경우가 있는데 또 군대 상황은 손석구 씨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담 좀 부탁. 아, 그렇죠. 예, 네. 대인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이 군대를 갔으면 이 내용인즉 너무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군대에 갔다는 거잖아요. 아직 고백을 못한 상황인데. 아, 고백을 못했나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잘만 지낸 거죠. 술만 마시고. 네, 뭐 계속 껴달라고 그 말 걸고 약속도 잡고. 저는 하루에 세 병씩. 현실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볼까요? 어드바이스를 주자면. 네. 조언을 좀. 예? 조언을 주자면 저 고백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고백을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
아니 근데 네.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면회를 가는 거는 어떤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 매우 애틋하고 또 잠깐 그 우리에게 주어진 뭐 한두 시간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와서 그 한두 시간을 추억하고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또 가서 하고 그러면 그럴 순 있으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지만 하지만 저는 고백을 근데 그런 거 있죠. 고백을 안 해도 사실 마음은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서로한테 타이틀을 얹혀주기보다 마음은 아니까 자주 가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부담 없이 서로 이렇게 그쵸. 좀 알아가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 1년 반인가요? 군대가? 뭐 그쵸. 짧습니다. 예. 갔다가 와서 그때 또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아직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군대에 있는데 막 고백을 해서 서로 막 그 마음속에 갇힌다기보다는 좀 시간 여유를 두고. 맞아요. 남친 여친 타이틀이 없어도 좋은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하기보다 자주 만나고 좋아하는 감정만 갖고. 좋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혹시 전종서 씨도 뭔가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면 본인 사연을 하시겠어요? 종서 씨? 저는 의견이 같아요. 아, 의견이 이하동문이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손석구 씨가 해준 우리 허당 우리가 해준 조언, 어드바이스 자,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이제 전종서 씨의 고민 사연 우리 금쪽이의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불리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4년간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4년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 저희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에요. 바로 저의 덕질 생활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돌 세븐틴에 빠졌는데요. 남자친구는 좋아하는 건 자유니까 괜찮다고 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세븐틴 멤버 사진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이에 기분이 상한 듯 하였고 저는 배경화면을 다른 것으로 다시 바꾸었는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지만 세븐틴은 세븐틴이거든요. 남자친구도 세븐틴도 포기할 수 없어서 너무 고민입니다. 맞아요. 세븐틴을 안 좋아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종서 씨 상담해 주시죠. 우리 금쪽이 세븐틴을 좋아하는 금쪽이 하지만 남자친구도 너무 사랑하는 우리 금쪽이 이거는 저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연애를 할 때. 그렇지만 나쁘게 해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세븐틴이 좋다. 이런 내가 싫냐. 싸우자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세븐틴은 세븐틴이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냥 나는 세븐틴은 세븐틴 팬으로서 좋고 오빠는 내 남자친구잖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맞추진 않을 것 같아요. 맞추진 그렇게. 않고 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왜냐면 남자친구도 분명히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종서 씨를 또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친구의 배경화면에는 전종서 씨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너무 남자친구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한다면 그 여자친구가 좀 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러면은 뭐 그 사진을 잠깐 뭐 지웠다가 다시 넣었다 하지 말고 나는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계속 삐지고 화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븐틴보다 남자친구가 더 멋있다는 말을 해줘야죠. 내가 여기 앞에 이 배경화면은 세븐틴이지만 더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아 지금 상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예. 작은 걸로 맞춰주다 보면 버릇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주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걸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이런 나를 좋아하는 건 남자친구고 하지만 너무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좋아하겠다. 이런 나라도 좋다면 우리 계속 함께 이거군요. 그렇죠. 세븐틴 공연을 함께 가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보통 그래서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같이 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같이 빠지게 되는. 하지만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겠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좋습니다. 저, 우리 손석구 씨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은 생각인가요? 아니면 좀 하실 말씀이 있나요? 세븐틴은 네. 세븐틴은 또 세븐틴이니까 이런 나를 받아줘라 이렇게 해야죠. 똑같은 마음이군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정말 마음이 통합니다 두 분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은 한 분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과연 자영분리와 허당우리 중에 내 마음이 더 움직였다, 나를 더 위로해줬다, 이게 내가 원하던 상담이다, 정말 금쪽같은 상담이었다, 어떤 분일까요? 지금 투표해주세요. 댓글창에 이름을 올려주세요. 자 자영분리냐 허당우리냐, 허당우리냐 자영분리냐, 지금부터 1분간 투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비춰주시고요. 어필하는 시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븐틴이 좋아졌다고. 아 지금 계속 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어필하고 있는 거야. 제가 생각했던 어필과는 굉장히 다른데요. 하지만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남자가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븐틴을 좋아하는 거니까. 세븐틴은 세븐틴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지 않을까. 새로운 남자가 아니라 그냥 팬으로서 좋아. 아니 그러기도 하고 남자친구 사귀기 전부터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손석구 씨 어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기 아니야. 정말 오빠, 새로운 어필이에요. 오빠 사연에 대한 어필을. 아, 뭐 저는 제 이거 저는 뭐 보통 여러분 네. 어필이라고 하면 뭐 하트라든지 그런 건가요? 저를 뽑아 주세요. 아. 뭐 대세는 허당우리 뭐 이런 건데 네. 그분은 정말 기승전 상담.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5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조언을 해줬다고 뭐 잡합니까? 뭐 나름 하는데 사실 종소에 그게 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본인도 지금 투표하시는 거예요? 네. 자 투표 결과가 제 손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필이란 이런 것이다. 베스트 캐스터는 바로 자영분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다 맞춰주지 않는 게 하나하나 맞춰주다 보면 다 맞춰주다 보면 안 되니까 좋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좋습니다. 자 베스트 캐스터에게는 영광스러운 혜택이 주어진다고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또 팟캐스트에는 또 비주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가로 맞춘 최고의 캐스터 예 머리띠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 오늘 무톡의 제작비의 거의 3분의 1을 여기에 썼어요. 한번 살짝 얹어주시면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어머 어머나 어머 자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연파로 베스트 캐스터로 정말 금쪽같은 상담해 주신 전종선 씨 카메라를 보고 표정 부탁드립니다. 10초 드립니다. 시작 10 9 화나신 거 아니죠? 8 7 6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 해요? 3
이 마지막 한번 보셔야 돼요. 눈을 보여주세요.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정말 영원히 간직. 잠깐만요. 벗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손석구 씨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계신데 두 분 투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샷만 아예 옆으로 가셨는데 손석구 씨 몸을 살짝 옆으로. 자, 투샷 갑니다. 지금 연애 빠진 로맨스가 중간에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자, 하나, 둘, 셋. 두 분 화난 거 아니죠? 아, 정말 오늘 천의 얼굴 종서 씨의 이제 벗으셔도 됩니다. 아주 다채로운 모습을 무비토크 라이브를 통해서도 만나봤던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과 계속해서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 아쉽지만 이제 첫 데이트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좀 빠르게 흘렀는데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짜 벌써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자, 손석구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뭐 이 좋은 영화 찍은 바람에 아직도 세븐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븐틴은 세븐틴이니까요. 네. 예. 그게 되게 귀에 맴도네. 세븐틴, 세븐틴이다. 그 좋은 영화 찍은 덕분에 이렇게 재밌는 시간도 갖게 돼서 진짜 이 영화 찍은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종서 씨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다들 역대급이었다고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상담하시지 마시고. 아, 저는 되게 저는 한 시간 동안 너무 재밌었는데요. 너무 저희만 재밌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로 이런 브이라이브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영화 11월 24일에 극장에서 개봉을 해요. 그 딱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그런 영화니까요. 아마 오늘 웃으신 것보다 더 많이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극장에서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두 분의 웃는 모습을 많이 봐서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고 올겨울 정말 연애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100% 공감할 수밖에 없는 아주 솔직하고 특별한 로맨스가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지금 뭐 댓글창으로도 너무 궁금하다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데 특히나 공지창 맨 위에 보면 티켓 1 플러스 1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오늘 정말 특별한 혜택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 우리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연애 빠진 로맨스 그때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무비토크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늦은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연애 빠진 로맨스의 전종서 씨와 손석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